그 율동 운동 네. 하셨던 분이 제 스타일이었는데. 여기 둘 다 차여서. 여기.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아무튼 율동 운동이 뭔가요, 이게? 아, 북한에서는 무용을 율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양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요즘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면서 옛날엔 통통한 스타일이 유행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마르고 뭔가 탄탄한 몸이 유행이 돼버려가지고 그런 율동으로 여기로 말하면 에어로빅 댄스 같이 이렇게 땀 흘리면서 추면서 살을 살까기? 다이어트. 살까기? 아, 네. 다이어트. 그런 댄스를 율동 운동이라고 해요. 스포츠 댄스. 맞아. 그러면 희진 씨도 율동 운동을 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 선수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선수들이랑 리듬 체조, 피겨 선수들이 주로 그런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고 저런 헬스장이나 봉사센터에 가서 버그본이나 선생님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분도 보니까 리듬 체조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한번 배워볼까요, 여기서? 네. 예. 자. 아니 이게 말이 돼. 지금 이리 넣어서 얼굴이 여기 나왔대 이거. 나 얼굴 봤죠? 아, 좋다. 뭐가 이리 나왔어요, 이리. 맞아요. 아, 나는 눈 맞췄다니까 지금. 뭐? 맞췄어. 눈 맞췄어요. 아, 너무 심한데요? 아니 되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정도만 가지고도 한번 그러면 우리 개그계에서 가장 잘 따라하는 세진 씨랑 데니 씨랑 좀이 나오셔서. 아. 대니언 오빠 화이팅! 렛츠고. 야 이거 어떻게 따라하냐? 갑시다. 이게 어떻게 되냐? 아 이게 절대 안 내려가나. 다른 거 봤을 때. 이거 좀 끊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제?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합시다 다 같이. 와.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합시다 다 같이. 와. 자 지력이 늘어나고 다 같이. 자 송중여사. 송중여사. 송중여사.